하였으므로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윤전 의장님과 선배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이 들어선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한 곳만 진행되었을 뿐 나머지 열 곳 입지했을 뿐 실질적 의미 공공기관 제로와 진흥은 이전에 대해 비협조적이다. 맞으시는 실장 답변에 애타는 잊지 못했습니다. 준비를 마친 유일한 곳입니다. 현재 이전 신인주배의 경제과학진흥원 정상 이전 추진 오늘 남기는 채 IO 산업 등 일부 부서만 부럭만 4,400km에 달하고 운전력 직제 국민 여러분, 김동현 시장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교육기획위원회 화재 사고의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 8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빼곡히 세우던 차량들이 불에 완전히 타버려 재투성이가 됐습니다. 더욱이 전기차의 세금 3년간 등록 추세만 보더라도 2021년 23만여 대, 하지만 전기차의 등록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관련 화재 발생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형 화재까지 발생하면서 주변에서 언제든 전기차 화재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20명이 예피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포르투갈에서도 현지 시각 8월 16일 사진에서 본 바와 같이 고양시 전 현직 국회의원 또 전 현직 시도원 또 지속적으로 경기도와 또 시질 간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해결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K컬처 밸리 사업에 대해서 잠깐 연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국 기능을 담아낼 수 있는 충분히 매력적인 부지입니다. 2자유로 제2자유로 등 교통의 편리성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송 영상에 민관합동 건설 투자 사업 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했고 2024년 2월 K컬처 사업이 완공되고 또 그리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숙박 시설이 있고 이걸 다 이제 한꺼번에 보고 있고 전체 공정 공정률이 나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과연 이 근데 지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예, 제가 뭐 개별 회사에 맞춰 한국투자신탁이나 또는 키움증권에 또한 제가 공문을 10여 차례 보내면서 이 협상과 또 사업에 대한 촉구를 해서 잘 못 받으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하나하나씩 좀 불어가 나오기도 전에 이 협약을 해제했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민 사람씨를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와 고양시민 그리고 고양시 도의원 모두 함께 여러 차례 이 사업 연장을 존경하는 노은주 의원님과 경기도와 국회 사업이 이 시작과 동시에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되면서 시민들 열풍이 불었고 K-POP에 대한 트렌드를 반영해서 사업이 변경된 걸로 보니까 CJ의 문제가 아니냐. 제가 어떤 답을 원초원데 보십시오. 제가 이 대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10년 전에 똑같은 이 사업에서 저희가 감사원 징계를 받은 사안입니다. 제가 도정에서 추구하는 중요한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방향을 지금 물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런 그 상황